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오히려 강세장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셀럽이 있었습니다. 월가의 비레크먼인데요. 자, 초기 보고에 따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mild to moderate 경증에서 중증도 증상을 유발한다. 대신에 전염성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면요. bullish, 강세장의 신호입니다. bearish, 약세장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월가의 톰리도 이번 주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이제 연말까지 랠리를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연결해 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빌 에크먼의 이야기입니다. 빌 에크먼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연말까지 산타랠리에 탄력을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 있죠. 이게 이렇게 마일드하거나 조금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만 안 가는 부분. 지금 환자들 8명 중에 6명이 그냥 피곤해 정도로 갖고 네. 어린아이는 고열만 해결을 하니까 바로 나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고 네. 회복됐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약간의 조정, 그러니까 살짝 조정 받고서 올라갈 힘을 좀 한 박자 쉬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세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빌 에크먼이 잘 집어낸 것 같고요. 그러나 향후 2주간 모든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다가 지금 빠지는 주들 뭐 돌아가는 주들 보시면 좋고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게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가 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보시고요. 초기에 코로나 19 초기에 나왔을 때 잘 나갔던 주식들을 한번 되새겨보면요. 그 패턴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로 봐서 그때 뭐 넷플릭스나 뭐 집 홈 뭐 줌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셔서 그대로 한번 다시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은 재미난 결과 따뜻한 겨울이 되시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의 기억을 한번 잘 떠올리면서 투자를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트위터의 CEO가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여기에 11% 뛰었다가 약세장으로 마감했는데요. 잭 도시 CEO 이야기 살펴보시죠. I've decided to leave Twitter. 저는 트위터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its founders, 창립자들에게서 move on, 이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창립자들의 시대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스퀘어에서만 CEO로 남게 된 잭 도시. 트위터의 경영권은 아그라왈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요. 이 후임은 트위터에서만 10년을 일한 CTO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고문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잭 도시입니다.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겠답니다. 네. 요즘 뭐 이런 게 유행인가 봅니다. 미국에서는. 여기 뭐 괴짜 중에 괴짜죠. 네. 뉴욕대학교 중퇴하고 사실 해커로 일했어요. 네. 왜냐면 AT&T, 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뭐 이런 데서 일하다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공동 창립을 하고 또 하다가 또 싸워요. 에번 윌리엄스라는 공동 창업자고 그래서 네. 이제 나갔고. 문제가 됐던 거는 근무 시간에 요가하러 가다가 걸려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괴짜 중에 괴짜인데 자,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트위터 전문을 봤어요. 그래서 네네. 세 가지 때문에 자기는 간다. 오. 나간다. 그러면서 뭐 한데 뭐 눈에 띄었던 거는 지금 나오는 말처럼 회사가 더 이상 파운더, 창립자의 영향력 아래서 그 창립자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회사가 좀 잘못되는 길로 가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에 걸리면 안 된다. 이제 다 창립자 없이도 잘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오래간만에 뭐 그쵸, 맞는 얘기를 말입니다. 했고요. 최근에 엘리엇하고 지금 뭐 좀 싸움이 있죠. 싸움이 아니라 엘리엇이 4% 지분 갖고서 좀 CEO 지금 뭐 바꾸라고 이제 그랬는데 잭 도시 그 사이에 억만장자 돼 있습니다. 스퀘어라는 회사에 지금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잘 나갑니다. 창립한 후에 지금 뭐 거의 1000% 이상 지금 오른 회사이기 때문에 되는데 자, 자기가 이제 이사회 의장 자리는
테일러한테 주고 CEO 자리는 아그라와르한테 주면서 이제 떠나가는 부분들이 좀 그래도 이제 트위터 정도면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 CEO라든가 경영자들이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11% 상승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 3억 명 정도가 쓰고 있는 트위터 안 늘어나요? 이게 희한하게 트위터가 2015년대 3억 명인데 그 뭐 지금 뭐 5, 6년 지나갔는데도 그렇죠. 지금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CEO를 만난 아그라월이 어떻게 하면 이 뭐 가입자들을 늘리느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경영자의 네.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트위터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뭐 사실 몇 년 전에 트위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썼다가 사용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또 NFT나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또 정보를 교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요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짐 크레이머인데요. 짐 크레이머의 투자 신탁에서 디즈니의 비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시죠. 자, 디즈니 플러스의 빌드 아웃,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콘텐츠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잡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말말말 살펴보시죠. 자, long-term investors,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요, 성장 지향 투자로 인한 단기 약세, near-term weakness가 우리에게는 buying opportunities,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와 디즈니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디즈니와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장기 투자할 사람이라면 지금 오히려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네. 의견이네요. 이건 이제 시버리 바클레이스에서 넷플릭스와 이제 디즈니를 비교하는데 디즈니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좀 하향 평가했는데 변변한 신규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들을 아. 바클레이스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뭐 국내에서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은 뭐 마블 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짐 크레이머는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는 이런 뭐 이 가입자 수 늘리는 것보다 하나 수익원이 더 있다, 테마파크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갖고 가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국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인기가 별로 없네요. 오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는 거에 대한 지금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넷플릭스와 일합을 겨룰 그런 모양새는 아직 못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이제 디즈니, 월트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에 스트리밍할 자체 제작 콘텐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지 이게 또 먹혀야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과거의 넷플릭스의 전처, 과거의 그렇죠.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또 투자를 많이 하면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